그저 그렇게 머물러줘. 아,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오늘도 여전히 시원하네요. 예, 예. 아유, 저기 엄청 편해 보이시는데. 네. 네. 아유, 저기 트럭 위에 계신 분들이 진짜 상팔자예요, 상팔자. 아유, 무슨 처음에는 무슨 선풍기 장사하시는 분들인 줄 알았어. 근데 저기 이제 트럭에. 예. 저분들 진짜 팔자가 너무 좋으시다. 나도 빨리 옆팔아 가지고 팔도 유랑하면서 저렇게 예, 유유자적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자, 어쨌거나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번호호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또 어제랑 다르게 또 화창한 날씨를 보이고 있네요. 네, 그래도 어제 비가 와서 그런가 많이 좀 기온이 떨어졌어요. 예, 그저께만 해도 막 뜨거워서 막 대가리 다 벗겨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그래도 네, 좀 시원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복받은 거예요. 저기 멕시코나 막 남유럽 같은 데는 지금 막 가뭄이 너무 심해가지고 강이 다 말라서 물고기가 다 죽고 막 이런다더라고요. 네, 그 지표면 있죠. 그 땅 지표면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네. 70도까지. 하, 어떻게 살아 사람이. 그 맨발로 다니면은 그 발에 그 뭐 화상 입을 정도의 그 정도 날씨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 행복한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공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네, 우리 또 명인이 오셨으니까 우리 홍진표님도 오셨네요. 아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명인이 오셨으니까 네, 우리 심수봉 가수님의 비나리. 아, 우리 또 새로 오신 분이 또 계시네. 새로 오신 분 네, 관등 성명 좀 대주세요. 네? 아, 장대선님이세요? 네. 아, 난 선글라스 끼고 계셔가지고 몰랐네. 아, 장대선님은, 예, 네, 원래 아는 분이세요. 새로운 분인 줄 알고. 네. 그 비나리 하고 올려드리면서 제 공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경례! 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날 또다시 운명의 개치는 너만의 나다 없이 사랑해도 될까요 말도 못하고 세상이 온통 그대 하나로 변해버렸어 우리 사랑은 연습도 없이 벌써 그대로 올려졌네 생각하며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저 사람 언제도 갈라놓을까요 하늘이여 간절한 이 소원 헐거요
전에 생각하며 허무한 꿈일지도 몰라 꿈일지도 몰라 하늘이여 이 사랑 다시도 눈물이면 안 돼요 하늘이여 저 사랑 영원히 사랑하게 해줘요 고맙습니다. 네, 몇 분 안 계시지만 박수도 쳐주시고, 네, 잘한다고 해주시고, 네, 근데 앞에서보다 이렇게 뒤에서 더 응원에 더 열심히 해주시네. 아유, 네, 명희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도 바라곤 해드린 건 아닌데, 아유, 네, 고마워요. 네, 명희님. 네. 아유, 항상 이렇게 바늘에 올 때마다 이렇게 또 과일도 사주시고, 네. 과일대 그래서 과일대. 네. 배터리. 아유, 마이크가 훨씬 더 잘 들리네. 응. 마이크도 이제, 배터리가 간당간당 하면은, 그 마이크가 잘 안 빨리거든요. 예. 어우, 뜨거운 데 계시지 마시고, 그늘에 시원하게 계세요. 예, 저희는 아무것도 안 팝니다. 예. 저는 멸장사가 아니고, 공연자예요, 공연자. 예, 아무것도 안 팔아. 내가 뭐 팔면은, 개새끼네, 개새끼. 뭐라고요? 개새끼. 아무것도 안 팔아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김포가도 하고, 어제 그 누구냐 닐리리 부모님이 하는 거 들어봤는데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 MR이 근데 우리 찾아보니까 우리도 있더라 그래요? 어? 네, 김포가도 하고 먼 훗날 두 개 연달아서 좀 말아가지고 신나게 한번 올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경례 네, 아, 명희님 고마워요 최고
제가 일단 5만원씩 주고 부른 사람들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언제나요? 네, 아유, 그러면은, 네. 아유, 참, 네, 오늘 이렇게 하늘하늘하게도 시원하게 입고 오셨네요. 네, 우리, 네, 누님께서. 네. 아유, 참, 우리 형님은 진짜 머리 염색을 엄청 멋있게 하셨다. 네, 네. 누구 거, 저 형님 누구 거예요? 아, 우리 누님 거예요? 야, 진짜 우리 형님 관리 잘하고 계시네요. 남자들도 꾸며야 돼, 저렇게. 예. 자, 우리 남자들도 이렇게 멋있는 척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 자. 남자들은, 예?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척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어제는 이렇게 이야기 안 했고. 어제 이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네. 어제 내가 뭐라 그랬지? 어제 노래만 불렀어? 어제는 좀 서먹서먹 했잖아. 오늘 그래도 한번 봤다고 좀 그게 좀 이렇게 예, 마음의 문이 좀 열리네요. 예, 예. 자, 남자들은 평생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척하면서 살더라고요. 10대는 해본 척, 20대는 잘하는 척, 30대는 이제 오래 하는 척, 40대는 자주 하는 척, 그리고 50대는 되는 척, 60대는 자는 척, 70대는 죽은 척 한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네, 근데 어떻게 된 게 오늘 오신 분들은 다 되게 자는 척하고 죽은 척 하는 분들밖에 안 계시네요, 오늘. 자, 그러면은 이번엔 좀 젊은 분위기로다가 신곡을 올려드릴게요. 우리 박성철 가수님의 무조건이라는 노래 다 아실 겁니다. 네, 자, 우리 또 춤추실 분들은 춤추시고 더우니까 네, 너무 이렇게 크게 춤추지 마시고 네, 속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시퍼런 게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멘트가 생각이 안 나네. 오늘 우리 멋쟁이 형님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 꼭 치구석하셔서 또 임신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임신 안 돼요? 아유 이제 공포탄인가 봐요 이제. 네. 자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그럼 무조건 한번 신명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성 갑시다. 나를 지켜봐. 널 향한 사람은 무조건 무조건 네 말야. 움직이는 내 모습을 봐. 움직이는 내 모습을 봐. 왜 이렇게 간절한 날 봐주니 이렇게 널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 너와 갈 거야. 다같이 He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your body, body. Hey move your body, move move your body, bo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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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verybo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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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ey. 내가 미워할 때는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오게. 아침도 좋아, 밤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오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부르며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줬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늘 사랑이야.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좋아! Hey, shake your body, shake, shake your body, body. Hey, move your body, move, move your body, bo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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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Everybody,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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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Hey, go! 필요할 때는 나를 불러줘. 언제든지 달려가게. 좋아, 아무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게. 사람들은 나를 부르며 반차를 생각해 보겠지만 당신이 나를 불러줘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막내아들 장사하던 날 할머니가 빠졌다면 명심 덧없이 주름주름 우리 파도없이 아버지 우리 파도 빠졌지요. 이번 후에도 내가 갔지요. 보살이 손으로 따라주는 멀리 한다 아버지 생각나네. 살살 환영을 듣니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완판했어요. 아빠처럼 살기 싫다면 가슴에 잘못을 박아 못나가는
달래주시며 사랑하던 막걸리 한 잔 알아주던 막걸리 한 잔 살림살이 반영되지 우리 아빠 희생시키는 아버지 환상의 사연 아빠처럼 살겠다면 가슴에 대못을 받게 엄마나를 달래주시며 사랑주던 막걸리 사랑주던 막걸리 이지아 님 집구석이 좀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저 집구석은 아직도 집에 우환이 있으신가? 네, 뭐, 네, 집 나올 때 싸우고 나오셨는가? 네,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네, 안 좋은 것 같아요. 저쪽 집구석만 소리 한번 질러보세요. 와! 네. 아유, 네, 고마워요. 네, 엎드려 절박입니다. 네, 진짜 여기가 커피, 진짜 여기가 막걸리,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커피도 엄청나게 유명합니다. 네, 우리 또, 우리 사장님께서, 네, 직접 저기 이태리로 그 바리스타 공부를 유학 갔다 오신 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들. 네. 네. 우리 사장, 우리 소문난 부스집 사장님께서 보기엔 좀 평범해 보이셔도 보통 분이 아니십니다. 네, 여러분들 그 대장동 게이트라고 들어보셨죠? 대장동 게이트. 네, 대장동 게이트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으신 분이에요. 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 대장동으로 게이트볼 치러 다니시더라고. 네, 자 그러면 네, 아유 오늘 옥경자님 올 줄 알고 제가 그대를 칭칭을 제가 이제 신청을 적어놨는데 아직 그대를 칭 아 누나가 좋아해요? 선미 노래. 아유 그래요. 네, 우리 누님은 근데 빈손으로 오셨나봐요. 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태실 줄 알았는데 아유 농담이에요. 네, 자 그대를 칭칭 가봅시다. 가자. 사랑과 나의 사랑과
처음만 오늘 처음만 우리 사랑을 진실이 다하라 감사합니다. 네, 또 잘한다고 해주시고. 네. 아, 오경자님 배신해주신다고요? 아유, 그래요. 네, 오경자님은 다음에 꼭 받으세요. 네, 이거 꼭 받으셔야 돼, 이거는. 네, 아유, 좀 잘한다고 해주시고, 누님 고마워요. 네. 어, 누님 자세히 보니까 굉장히 미인이시네요. 아, 선글라스 낄 때가 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선글라스 끼고 보니까 더 이쁘시네. 네. 진짜, 네, 우리 누님은 딱 한 군데만, 딱 한 군데만 고치면은 김태희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누님은. 네, 진짜로. 우리 누님은 딱 한 군데만 고치면은 김태희라는 소리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디냐면은, 네, 이름을 바꾸면 돼요. 네, 네, 이름만 김태희로 바꾸시면 돼요. 자. 나 뭐 한다고 선글라스 낀 거지? 아, 이거 하려고? 오케이, 오케이.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월에 지금 불시착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노래 한번 올려드리면서 신명나게, 네,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갑시다. 모습을 보였지만
수 있죠. 시간 됐는데 이제 빨리 들어가라고 박수 친 거 아니죠? 아니죠?